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네, 개인하고 외국인만 매도하고 기관이 네, 혼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지수는 아침에 빠지고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5포인트 올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성 네, 삼성물산이 급등이 나오고 또그 삼성 계열사 주식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네, 5포인트 오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계속 밀리면서 장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16포인트, 네, 16.90포인트 빠진 거 끝났네요.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아주 완전히 급락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뭐 알다시피 3%가 넘게 빠졌습니다. 3%가 넘게. 네, 자그마치 3.71%가 빠졌네요. 29.96포인트. 네, 그래가지고 800포인트를 네, 붕괴를 해가지고 778포인트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체감지수는 뭐한 50포인트는 빠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지수도. 거의 뭐, 전 종목이 하락하다시피 했으니까. 뭐, 하락한 종목이 거의 뭐, 한 보합가에 치면 1200개 가까이 되고, 상승한 건 뭐, 100개 조금 넘습니다. 네, 지금은 지수가 네, 고점에 와 있어가지고, 언제 하락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네, 좀, 매수는 자제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겠죠? 네, 오늘 장중에 뭐 미국 선물까지 2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네, 삼성 네, 그룹주들이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더 네, 맥을 못춘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그 안심 종목 중에서는 올라간 게 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급등 나온 종목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로는 오늘 뭐 서현탄 메탈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가 종가에는 풀렸네요. 네, 풀리고 상한가를 못 치고 끝났습니다. 뭐이 종목에 테마가 붙어가지고 네, 급등이 나왔는데 2,000원 초반대, 2,600원대부터 안심 종목이라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두라고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네, 5,800원까지 올라갔네요. 더블이 더 갔네요. 더블이. 네, 안심 종목을 좀 들고 있으면 몇 개를 들고 있으면 치아 더블을 먹는다겠죠. 더블이 더 갔습니다. 더블이. 네, 단기적으로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추격 매수라면 또 손실을 네, 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만 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서현탄 메탈. 그리고 네, AMP. 네, AMP가 오늘 상한가까지 제가 할 거라고 했는데 상한가는 뭐못 미쳤어요. 10원 모질란. 네, 1940원에 상한가 했었는데 1930원까지 찍고 끝판에 내려오면서 네, 15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을 보이고 위에 긴 꼬리. 네, 오늘 매도하는 게 상한가 근처에서는 오늘 매도하는 게 좋을 거라겠죠. 결국에는 빠져가지고 네, 45원 상승한 15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150원부터 네,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한 1,900원은 그만두고 1,700원에만 매도를 했어도 수익률이 네, 한 60, 70%는 네, 나온 겁니다. 교육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네, 거의 뭐이 정도 수익이면은 여러분들은 1년 농사를 한 번에 질 수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 저점까지 만약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우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폭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서현이 오늘 급등했죠. 또 서현이 이틀째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야 뭐 3,000원대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 오늘 만 원을 돌파를 하고 끝났네요. 장중에는 1,7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1,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뭐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 많이 올라왔고 또그 안심 종목. 네, 지금은 이제 안심 종목이 아니라고 했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준안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3,000원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라 두 배가 넘게 올라왔죠. 세 배. 네, 세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식은
회계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위치로 갈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격매수는 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도 오늘 70원 올랐죠. 네, 5% 상승한 1,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뭐 1,200원대하고 300원대 네,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네,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이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매도할 건 아니고 이 종목도 네, 1,600원, 1,900점까지는 간다겠죠? 1,600원대에서 500원이나 600원대에서 네, 1차 매도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텍이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아침 장 시작 전에는 내내 상한가에 있었어요. 강력하게 상한가에 말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상한가에 시작을 할줄 알고 상한가에 매도를 하라고 네, 톡을 날렸는데 뭐 시작하기 네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네그 세력이 매물을 빼면서 상한가에 시작을 안 하고 조금 오른 5,1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88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5,030원에 음봉을 보이고 긴 꼬리를 남기면서 마감을 했는데 세력이 이제 아침에는 올리려고 의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강력하게 상한가 몇십만 주 가지고 상한가를 말고 있다면은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침에 동시호가에 물량을 싹 빼가지고 다시 저가에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단타로 들어가면 네, 큰 수익은 안 나도 10% 정도 수익은 날 확률이 높거든요. 5,100원에 잡았으면 네, 5,600원, 700원에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세력이 붙은 종목은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뺐을 경우에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지켜보고 있으면 거의 70, 80%는 올라갑니다. 특히 네, 안심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또이 종목도 네, 안심 종목이어가지고 4,300원, 400원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중간에 네, 중간에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분이 네, 몇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매도를 하겠는데 상한가를 안 쳐가지고 네, 매도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000원대 매수를 했던 종목이라 아직까지도 5,000원이라 네, 수익은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심 종목 그리고 스맥도 오늘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11% 상승한 220 5원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급등, 네 금요일장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네 다시 쫙 빠져가지고 음봉을 보이고 마감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스맥도 안심 종목이라 제가 1,7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여러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또 오늘 1,700원 초반대 오면은 네 매수 네 진입을 하면은 네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컴퓨터 오늘 공시가 뜨면서, 장중에는 3,000원을 돌파해가지고, 3,11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2,830원에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도 2,500원, 네, 아래에서 계속 매수를 네, 강조했던 종목인데, 또 매수도 했었고, 네, 한동안 안 올라가다가, 네, 오래 안 올라갔었죠? 네, 한두 달안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네, 쫙 뻗어주면 한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눌림목을 주면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절반 정도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은 네, 치고받고 하는 게 좋다겠죠. 네, 그 외에도 오늘은 안심 종목이 올라간 게 많이 있네요. 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네, HLB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은 뭐 소폭 200원 하락한 91,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봉은 양봉으로 끝났네요. 양봉으로 91,000원에 시작해가지고 장중에는 92,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91,4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HLB는 워낙 그 재료가 좋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많이 뭐 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이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 마냥 팍팍 내려가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만 원대 오면 매수를 하라겠죠. 제가 항상 8만 원대, 8만 원 초반에 오면 매수를 해가지고 네, 11만 원이나 12만 원에 오면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분할로 매도로 접근하고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HLB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네, 대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고 또뭐 100만 원이 가네, 500만 원이 가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생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뭐 5년, 10년 들고 있는다고 했는데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주식할 줄 아는 사람이면 1000만 원 가지고 네, 10억도 벌수 있는 기간이에요. 10억 이상. 몇십억도 벌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오래 네, 기다렸다가 뭐 삼성전자나 너뭐 셀트리온 마냥 그렇게 대박이 나오면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시간 낭비 그리고 또 수익을 낼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빵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정 기다리고 싶으면 일부만, 네, 일부만 기다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치고받고라겠죠. 6개월 동안 치고받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지금 HLB가 20만 원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겠죠. 그런데 만약에 네, 몇년 동안 치고받고 해보세요.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네, 가격은 그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네, 따져보면 네, 50만 원, 100만 원 간폭이나 네, 같을 겁니다. 네, 줄 때는 일부 챙기고, 네, 빠질 땐또 싸게 일부 사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오늘 100원 상승해가지고 19,500원에 네, 마감을 했네요. 헬릭 스미스는 네, 김선영 대표가 주식 담보 대출 받은 한 금액, 은행 측에서 반대 매매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매매를 안 하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네, 본인 주식을 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앞으로는 회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워낙 회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네,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교육을 받으신 분이야. 교육 받은 대로 대응을 하면은 마음 편히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주식은 모를 때 불안한 거예요. 모를 때. 알면은 네,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빠지면 불안하고 네, 올라도 불안해요. 올라도. 왜냐면은 올랐을 때더 올라갈지 팔아야 될지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수익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를 못 하는 겁니다. 더갈것 같고 가면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빠지면 불안하고 네 올라가도 또 불안합니다. 기분이 좋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원칙대로 정석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올라가면 절반 팔면 되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절반 팔아가지고 더 올라가면 절반은 들고 있고 또 빠져가지고 하락해서 싸지면은 또 절반 팔은 거로 또 사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계속 짜투리가 남잖아요. 계좌가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무리 고스란히 해도 올라가는 고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다 먹을 수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시젠이 하락폭이 좀 크죠? 딴 때보다. 전저점까지 딱 내려왔는데 24만 4,900원. 전전저점이 네, 22만 원대. 주봉으로 보면은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22만 원, 네, 22만 원 초반대 매수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22만 원에 네, 22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네, 다시 들고 있으면 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식은 이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이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올라갈 때 뭐이 정도 사가지고 이게 더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갈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잡으면은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안정하게 눌림목 주고 양봉 나올 때 들어가면 되고, 그 눌림목 주고서 양봉 나올 때 들어가도 되고, 또 적당히 전저점까지 왔을 때또 들어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지수를 좀 살펴가면서 지수가 좀 추가락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네, 조금 보류를 했다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네, 시제는 신풍제약보다 네, 회사가 더 좋아요. 이익도 많이 나고. 그리고 코로나, 네, 코로나 그 혜택을 많이 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풍제약보다는 시젠이 네,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신풍제약은 오늘 뭐 소폭 빠져가지고 음봉이 약간 나왔는데 이 정도도 뭐 저점은 12만원대 초반, 지금 13만 6,500원이니까 12만원 초반이 네, 저점이죠. 물론 최저점이야 뭐 11만 5,000원대인데 한 12만원 정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2만원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소폭 매수해가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은 네, 적당히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뭐 소멸은 그만두고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네, 코로나 관련주는 뭐 폭락이 나온다든가 더군다나 뭐 그 시제마냥 회사가 좋은 건 좋은 회사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폭으로 네, 대응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이런 데다가 몰빵해가지고 인생을 걸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거는 거는 안심 종목 같은 거에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 종목도 장이 안 좋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몰빵해서 쇼부를 보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고 완전히 도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은 뭐 내일 추가락이 나오겠고 뭐 소폭 빠진다면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일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